안녕하세요, 시청자 여러분. 아, 잘안 보여가지고. 네, 오늘은 제가 어제 채취해온 거, 말벌과 장수 말벌, 애벌레랑 벌 사이즈가 어느 정도나 되나 해가지고 한번 확인 좀 시켜드리려고. 이게 우리 국내에서 가장 크다는 장수 말벌, 최고의 포식자죠. 선글라스 끼고 있죠? 네, 건방지게 선글라스 끼고 있어요. 그리고 요게 우리 일반적인 말벌이죠. 말벌이 원래 엄청 커 보이잖아요, 그죠? 근데 얘랑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어때요? 엄청 작아 보이죠? 여 차이만은 얘들 제가 한 대씩 때려가지고 기절을 시키긴 했는데, 여차하면 제가 쏘일 수도 있어서 이렇게 비교해 볼게요. 사이즈 어때요? 차이가 확 나죠? 그리고 또 하나, 애벌레. 애벌레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? 요게 우리 장수말벌 애벌레예요. 이렇게 놓을게요. 잘 보이나요? 네. 그리고 이게 일반적인 하얀 데다 놔서 잘 표시가 안 나는구나. 네, 이렇게 확 나죠. 네. 장수 말벌, 일반 말벌, 장수 말벌 애벌레. 이래요, 사이즈가. 그리고 이놈 이제 똥구멍에서 침안 빼나? 얘 열받게 하면 막 침도 빼요. 빼봐. 거기 맨날 장난치다가 제가 벌을 쓰였었거든요. 이게 최고의 포식자예요. 가만히 있어, 꺼불지 말고. 제가 날개만 잘라놨어요. 여차하면 저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. 이 새끼가 독 부리는 거 보이시나요? 다 독이에요. 이게 벌 독이요. 건방지게. 얘는 요렇고, 난넌 여기서 쉬고 있어, 니들은. 그리고 일반 말벌들은 제가 다 치웠고요. 이 애벌레, 이게 그 고단백, 그 스태미나 음식에 우리가 볶아 먹고 하는 거예요. 그거고, 잠깐만요. 그 다음에 애들 상태 보여드릴까요? 벌 상태 좀 잠시만요.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이면은 얘들이 이제 일반적인 말벌. 그 다음에 좀 있어봐. 이? 왜들 그러는 거요? 보이시나요? 예, 얘들이 장수 말벌. 그다음에 얘들이 일반 말벌. 일반 말벌 잘안 보이죠? 얘들이 장수 말벌이고, 이렇게 일반 말벌 보이시죠? 밑에 얘들은 선글라스 끼고 있고, 얘들은 선글라스 안 꼈어요, 얘들은. 그래서 요게 저희 그 혈압에도 좋고, 무릎 관절 아프고 허리 안 좋고, 그다음에 그 항염 효과에 좋다는 말벌이에요, 말벌. 1급 독충이에요, 독충. 해충이에요, 해충. 얘들 같은 경우, 벌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, 잘못하면 이게 사람까지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, 이런 꿀벌과는 틀리게 그런 독성을 가지고 있는 벌입니다. 조금이나마 저희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될까 하고 한번 영상 한번 이렇게 찍어서 올립니다. 네,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